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책 넷플릭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뭐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대단한 회사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초기에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블록버스터라는 그 회사와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장점들을 어떻게 펼쳐내서 사업 속에서 뭐 우뚝 솟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경쟁자들과 어떤 면에서 더 유리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전혀 몰랐던 그 넷플릭스의 초기 모델, DVD를 빌려주고 그리고 돌려받고 하는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했고, 그러다가 그냥 우편으로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을 계산을 하시면은 DVD 세 편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우편 속에서 빨간 봉투, 돌려받을 수 있는 빨간 봉투를 같이 보내서 DVD를 다 보고 나면 그 봉투로 쉽게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또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리스트들을 쭉 적어두면 그중에서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또 고객에게 보내주고 또 돌려받고,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해 나가고 수익을 막 올리고 있다 보니까 거대한, 그 당시 거대한 DVD 뭐 영상물 대여 사업을 하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에서도 초기에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 넷플릭스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IPO를 통해 가지고 주식 상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수익률의 어떤 변화가 눈에 데이터로 보이게 되니까 경쟁 업체들이 아, 저렇게 성장을 했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긴장하면서 그 경쟁 구도 속에 뛰어들고, 블록버스터도 똑같이 넷플릭스가 하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더큰 자본력을 가지고 더 적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특허권에 소송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넷플릭스가 또 보상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편으로만 하는 것들이 점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어려워지니까 온라인 구독 서비스, 월 결제하는 서비스, 그것에 접근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책 안에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좋아하시고, 넷플릭스처럼 이런 비즈니스들을 좋아하시고 구독 경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초기에 쭉 읽으면서 넷플릭스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 시선을 잡는 그런 사례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넷플릭스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니까 빠져들어서 쭉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이 전자책을 기준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재미없는 부분도 존재하죠. 재미없는 부분은 가볍게 쑥쑥쑥 넘어가면서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경쟁 업체들, 그런 것들만 이해를 하더라도 큰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벤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구독이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요 책도 한번 접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인사이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이책 안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세계로 진출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구독료 결제하는 방법.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에다가 뭐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 결제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그 통신사 속에서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훨씬 더 쉽게 고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했다. 아, 또 소프트뱅크랑 계약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소프트뱅크도 손정의 대표 회장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이런 틈새 틈새 틈새마다 성장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에 거의 다뭐 지분 투자, 투자 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쿠팡도 몇년 전에 4조 정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할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쿠팡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동방,
뭐 알로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막 시장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플도 결국에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장치들, 애플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애플 TV를 통해서 뭔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의 시작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디즈니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데, 마블이나 이런 히어로물,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볼수 있는데,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런 OTT 서비스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SM 라이프 앤 디자인, 그리고 뭐또 다른 그런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합니다. IHQ 이런 종목들이 디즈니에 맞춰서 또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플랫폼 전쟁 시대로, 예전에 한때는 티켓몬스터, 쿠팡, 뭐 위메이크 프라이스 이런 큰 소셜 커머스의 3파전이 치열했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네이버, 다음, 뭐 야후 이런 어떤 검색 엔진 플랫폼에 또 3파전, 뭐 4파전 이런 것들이 치열했다면, 지금은 영상 미디어, 뭐 유튜브를 제껴놓더라도 플랫폼으로 OTT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등등, 지금 국내에서도 뭐 웨이브, 뭐 등등의 그런 수많은 영상물 제공해서 월 결제를 받는 그 시장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고, 우리들 대한민국에서는 DVD가 이렇게 대단히 히트를 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VHS, 비디오 테이프들은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그 DVD 시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DVD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시스템, 뭐 불법 다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DVD를 안 봐도 고화질의 영상들을 뭐 토렌트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막볼수 있었다는 거죠. 소리바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볼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영화 한 편에 한 700기가 막 그랬기 때문에 자기 전에 영화 한편 다운 눌러놓고 아침에 되면은 뭐 거의 다운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퍼져 있었기 때문에 DVD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DVD가 활성화가 좀더 됐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역들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됐다면은 아마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그 당시에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어찌 보면 그때쯤에 대한민국에도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들은 그냥 무료의 인터넷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서비스들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성장을 함에 있어서, 빠른 성장들, 한 단계 더 빠른 성장은 뒤늦은 성장보다 추월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참 많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제 서비스가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즉 신용카드가 거의 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용카드라는 것을 기술의 발달로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신용카드 플라스틱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뛰어넘어 버린 거죠. 현금에서 전자화폐 같은 어떤 전자식의 핸드폰상에서의 결제하는 뭐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참 좋은데 계속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막 변화하고 버리고 새롭게 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리 잡은 기득권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또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해가지고 빠르게 좀 기술을 앞장서서 파이팅 코리아, 대한민국의 이 IT 선진국의 어떤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작은 땅덩어리에서 인터넷망이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5G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계속
선두에 서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꾸 뺏길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위라 통일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규격의 단위라 규격의 어떤 통일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개발 그런 것들을 좀 만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넷플릭스 인사이트라는 책 한 권을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한번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생각이 들면은 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파괴적인 혁신의 상징이 되었나? 저도 넷플릭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은 인사이트가 좀더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